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좀 약간 뜬금없는 저한테는 자리일 수도 있는데, 사실 예술 전문으로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네, 난데없이 이렇게 작품에 대해서 물리학자의, 물론 물리학자의 눈이라는 게 붙어 있으니, 물리학의 눈이라는 게 붙어 있으니까,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되긴 하지만, 되게 부담스러운 자리긴 해요, 저한테는. 제 전문 영역이 아닌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드리프트라는 이 창작 그룹이라 그러잖아? 창작 그룹은 2007년에 만들어진 것이라서 대충 감이 오시죠? 어느 정도 됐는지. 그리고 주로 자연을 모티브로 공학적 설계로 다양한 자연의 원리를 이렇게 구현하는 또는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인공물,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만드시는 분들이에요. 키네틱 아트라고는 했지만 키네틱이 아닌 것도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 것도 꽤 많고요. 아마 핵심은 뭐 자연과 인공물의 조화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할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분들이 유명해진 거는 이것 때문이라고 하고요. 이게 첫 번째로 이제 자신들을 널리 알리게 된. 근데 이거는 뭐 대학을 다닐 때 만들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셨는데 아마 여러분 다 가서 보셨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프레자일 퓨처, 그러니까 깨지기 쉬운 그런 뜻이죠. 깨지기 쉬운 불안정한 그런 미래라는 건데, 어쨌든 핵심은 일단 보면 되게 아름다워요. 일단 뭐든지 그렇지만 예술 작품들은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일단 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거나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미적 감각이 들때 좋은데, 이거는 일단 너무나 아름답고요. 이게 지금 전 세계 여기저기 있습니다. 많은 미술관들이 이거를 구입해서 전시한 곳도 있고, 이걸 전 세계에 뿌리고자 하는데, 이 작가들도, 물론 그것이 바로 이 작품이 의미하고 있는 이게 민들레 홀시거든요. 민들레 홀시가 세상으로 퍼져가듯이 세상 여기저기 있는 박물관에, 미술관에 전시되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장소에 스페시픽하게 잘 어울리게 작품들도 만들고, 어떤 공간에 놓이냐에 따라서 느낌도 상당히 다른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요 아래층에 있는데, 또그 나름대로의 맛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어찌됐든 이 작품은 처음에 시작이 여기 보시면은 댄들라이트. 이건 원래 저 위에 보시면 이 댄들리온이 이게 민들레거든요. 이걸 약간 말장난을 한 거죠. 그래서 라이트인데 민들레 씨앗으로 만들어진 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저 아래에 있는 건 지금 LED 등이죠. 저희가 보통 사용하는 등인데요. 전기로 작동되는. 거기에 민들레 홀씨를 이렇게 핀셋으로 다 이렇게 붙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본드로. 그러니까 나가서 채집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내 노동 집약적인 작업이고요. 이걸 가지고 무슨 말을, 뭐,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민들레 씨를 빛이 나는 전구에 붙였다. 일단 그 빛이 켜지는 순간에도 이게 사방으로 빛이 나가니까 민들레 홀씨가 퍼져나가는 거를 상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이것은 이제 수많은 홀씨들이 이제 모여 있는 것인데, 저 일단 여기서 공학적인 면을 봤어요. 저는 처음에 가자마자 뭘 찾냐면은 전원이 어디나 찾아봐요. 전기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좀 흉하게 파워가 있고 어딘가 전선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거든요. 이것도 이 전구가 다 있잖아요. 여기 다 전선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가자마자 처음에 제가 딱 느낀 거는 일단 전원이 안 보여요. 바닥에 코드가 없어요. 어디에도 전선이 없어요.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냐면은 요 프레임이 지금 전기를 수송하고 있어요. 이게 금속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한은 전기가 공급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 꼭대기에 그러면 어딘가 전선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줄을 타고 전선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꼭 교묘하게 숨겨놨어요. 매달아 놓은 그 철사에 같이 싹 묶어가지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안 보이고요. 올라가서도 전선이 안 보이게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철망인데, 그 철망 하나에 싹 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오자마자 여쭤봤는데, 이거를 지시서를 보고 만든 건지, 직접 전문가들이 와서 했다 그러는데, 장인의 솜씨죠. 사실 이렇게 전원이 보이지 않는 게저 같은 사람한테 큰 감동을 주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이번에 가장 좋아하셨던 작품 중에 하나가 샤이 라이트라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빛이죠. 여기 보시면은
그 이미 작품 소개가 잘돼 있고 많은 분들이 그 소개를 보셨을 거라서 꽃이 피어오르는 거를 이제 만든. 근데 사실 우리가 주변을 지나가면서 꽃이 피는 거를 느끼지 못하거든요. 워낙 느리게 일어나는 현상이라 그냥 지나갈 때 보면은 꽃이 안 피어 있거나 피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움직일 때에도 우리 주변에서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환경이 멈춰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정지 상태에서 가만히 오랫동안 보면 이제 그게 보일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꽃이 피는 과정을 보시면 굉장히 유사하게 이제 만든 거긴 해요. 근데 일단 저 같은 사람들은 보면서 뭔가 좀 차별점이 보인다면은 꽃은 이제 보통 중력을 거슬러서 아래서 위로 피는데 이건 지금 중력이 꽃을 피우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추락할 때그 공기 때문에 마찰에 의해서 꽃이 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 놓은 거긴 해요. 그러니까 뒤집어 놓았다는 것이 이 의미 자체가 뭔가 뒤집어 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움직이면서 아주 천천히 천천히 변하는 현상을 보라는 거를 이제 입장을 바꾸면 우리가 정지했을 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 방향에도 뭔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워낙 이 작품이 히트를 친 거라 그래서 뭔가 여긴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그 변화와 정지를 뒤집었을 때 보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 자연에서 일하는 많은 것들이 인간의 그 타임 스케일과 다르기 때문에 자연의 본질을 보고 싶을 때는 한동안 봐야 됩니다. 하늘에 움직이는 별들도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지만 안 움직이잖아요. 보면은 하루 종일 앉아서 봐야 태양이 움직이는 게 보이죠. 사실 이 작품 같은 거는 그 이제 과학관에 가도 볼수 있는 작품이긴 한데 과학관은 작품이 아니라 이제 보통 진자의 운동 설명할 때 나오는 거긴 해요. 이건 정말 과학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뭔가 이제 미적 감흥을 불러일으킨다는 게참 흥미롭긴 한데 새가 날아가는 모습이란 거는 딱 보는 순간 아마 느낌이 바로 오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런 그 주기 운동인데 일종의 이 주기 운동이 과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건데 실제로 자연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단순하지 않아요. 운동이 복잡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키네틱 같은데요. 그 단순하지 않지만 단순한 운동들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명체들은 복잡한 운동을 하고 생명이 아닌 것들은 단순한 운동을 일반적으로 하는데 이런 것들은 무지 단순한 운동에 속하죠. 마지막 거는 이렇게 얼핏 보면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전시일 수도 있는데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매터리얼리즘이라 그래서 그 물질주의, 유물론 뭐 이런 뜻을 갖는 거죠. 근데 이것이야말로 사실 가장 물리적인 전시 작품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거든요. 두 작가예요. 지금 작가가 두 사람이잖아요. 두 명의 사람인데 이게 왜 사람이 될수 있냐면은 사람을 다 분해해서 콕콕 짠 거죠. 여러분들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채로 걸러내가지고 물질별로 모으면은 전해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렇게 다 모을 수 있거든요. 인간이 물질이란 거를 정말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꾹꾹 모아서 이렇게 모아보면 다음에 기둥으로 만든 건데 가로, 세로, 높이 1:1:2의 비율로 늘어놓은 거죠. 이것들의 집합이 인간이라고 얘기해주는 거예요. 아이폰도 이제 분해해보면 이제 여러 가지 안에 요소들이 있을 텐데 기껏해야 쇠붙이하고 플라스틱 뭐 이런 거겠죠. 그것들로 꽉꽉꽉 모은 다음에 이런 그 사각 기둥을 만들어서 늘어놓으면은 저게 아이폰인 거죠. 이것만큼 물리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세상 모든 것이 이런 근원적인 원소들의 합으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근원적인 원소가 무엇인지 지난 2500년간 찾은 거죠. 20세기 초에 와서야 이제 비로소 그 근원의 물질이 무엇이고 그것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는데 이제 그것들을 지금 우리는 원자라고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